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은 25개의 컨비네이션, 그죠? 25번 다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CJ 방식은 그 암호가 해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서 다음에 나온 것들이 바로 이 XOR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도 뭐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XOR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하나의 암호 방식입니다. XOR은 익스클루시브 OR이죠. 우리가 이미 이거는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여러 차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AI 인공지능 할 때도 XOR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로직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XOR은 이렇게 됩니다. 제로 제로면은 제로. 그러니까 제로 제로 서로 같은 거면 처음에 A가 있고 다음에 B가 나오잖아요. B가 A와 같으면 제로고 B가 A와 다르면 1이 됩니다. 그게 XOR이에요. 결과적으로 제로 제로는 제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XOR은 상당히 재밌는 어떤 이 연산 규칙을 보여줍니다. 뭐냐니까 제로 XOR 제로. 제로 XOR equal 0가 되고 그렇게 되죠. 당연히 0 XOR 1은 1이죠. 그죠? 그리고 1 XOR 0는 역시 1이고 그리고 1 XOR 1은 0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요 식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수학의 구조 공부할 때 아마 이게 초급 뭐 5년차나 6년차 정도 수업에서 수학의 구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연산했을 때 제로가 나오는 것과 뭔가 연산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에 뭔가를 연산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 되고, 얘는 반대예요. 위에는 제로에다가 XOR 1을 했을 때 제로가 안 나오고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과 다시 또 XOR 1을 했을 때 제로가 나오고,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런 상당히 좀 재밌는 어떤 규칙,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수나 뭐 실수나 이런 숫자와 좀 다른 규칙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밑에 있는 요 규칙이 또한 적용됩니다. 이게 associative property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수학의 구조 시간에 공부했던 associative property, commutative property 등등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초급 5년차 정도에서 공부했었던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죠? 다음에 a와 a를 xor 하면은 제로가 되고, 그죠? a와 제로를 xor 하게 되면 a가 되고, 이 특징 보이시죠? 이걸 이용을 하면은 새로운 암호 메커니즘을 하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된단 말이죠. 여기 a xor b xor b는 b가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쵸? 밑에 설명 나 있잖아.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87 XOR 7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87을 먼저 비트와이즈 비트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XOR XOR 하게 되면은 30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7 XOR 73은 3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XOR의 이런 특징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XOR의 특징들을 한번 우리 예전에 초급 5년차 초등학교 과정이죠. 초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XOR의 특징, commutative property. 그 당시 초급 5년차 수업에 물론 XOR을 다룬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수학의 어떤 특징들, 그죠? 이런 것들은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한번 내용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그러면은 어떻게 암호 메커니즘에 적용되는지 그것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